다음 소개해드릴 와인은 옆에 있는 도멘 르루아입니다. 르루아는 0.9929 헥타의 로마네 생비방을 소유하고 있고요. 로마네 생비방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로 길 건너편에는 레슈쇼가 위치했습니다. 랄루비즈 르루아는 1988년에 샤들로엘라부터 이 포도밭을 인수를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다음에 르루아 편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도멘 르루아를 설립한 이유가 뭘까요, 이 작가님? 기존에도 메종 르루아로 잘 와인 팔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할머니가 쫓겨났잖아. 아니 쫓겨난 건 상관없고 그건 DRC고 메종 르루아를 운영을 했을 때는 포도를 사서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일부 포도밭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근데 그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멘을 설립하고 이제 그 도멘 도브네까지 설립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도브네를 설립하고 이 두 도멘을 설립하면서 DRC의 주주들한테 이제 약간 미움을 사게 됐고 결국은 이제 일본의 DRC 스캔들 때문에 이제 나가게 되신 거죠. 어쨌든 메종 르루아가 테스팅을 해보시면 70년대, 80년대는 그렇게 썩 와인이 뭐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물론 가격을 봐도 지금 도멘 르루아와 메종의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요. 대신 이제 그 르루아의 아버지가 만들었던 60년대, 50년대 르루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59년, 62년, 64년 그때 뭐 라로마나라든지 뭐 그때 당시에 나온 뮤진이라든지 뭐 그런 와인들은 정말 걸출하는 와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넘어가서 사실 샤를로엘라는 1.97 헥타의 로마네 생비방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르루아한테 0.9 헥타 정도로 판매하고 남은 포도밭을 또 누구한테 팔았냐면 유르놀라와 그 장작 꽁프롱한테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해드렸던 랄로비즈 르루아는 DRC와 동일하게 소유한 포도밭인 리시브루와 로마네 생비방은 DRC보다 더 뛰어난 퀄리티를 지닌 와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를 갈면서 만들었겠죠. 그렇죠. 할머니가 같은 밭을 두 개를 만드니까 이 두 개는 적어도 DRC보다 내가 잘 만든다고 해서 일도 많이 줄이고 두 와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앞서 좀 언급드렸지만은 메종의 퀄리티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이제 집어넣어서 그 르루아를 만들면서 1988년부터 이제 일취월장한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재미난 게 이제 사실 DRC와 르루아의 로마네 생비방은 이제 제가 부르고뉴 와인에 이제 빠진 2005년만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판매가 됐었어요. 뭐 하지만 이제 한 10년 전부터 조금씩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르루아가 DRC보다 두 배 더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두 배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산량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DRC 같은 경우에는 포도밭을 굉장히 많이 소유를 하고 있고 1년에 뭐 많게는 25,000병, 적게는 뭐 12,000병 정도 만드는데 지금 90 빈티지만 봐도 지금 이 와인은 2,800병 정도 만들었어요. 이 와인은 29,000병. 그러니까 생산량 차이가 10배 정도 납니다. 두 와인 다 좋은데 사실은 수급에 따라서 가격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할머니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돌아가시면 더 올라가겠죠. 지금 2015년부터 안 팔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편에 르루아 조만간 매각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벌써 5년치 재고를 묶어놓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해서 와인을 팔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르루아 이제 할머니 딸이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뭐야? 장수왕이야 뭐야? 딸이 나이가 60이 넘었다. 그러니까 딸도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어요. 지금 딸이 DRC의 코디렉터로 돼 있는데 DRC를 팔려고 하겠죠. 왜냐면 더 이상 이제 할머니가 와인 만들지도 않으니까. 자, 개인적으로 르루아의 로마네 생비방 총 13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했고요. 첫 번째 빈티지는 88 빈티지를 필두로 90, 91, 93, 96, 99, 02, 03, 05 빈티지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인은 빈티지에 따라서 최소 15년에서 20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하고요. 빈티지에 따라서는 50년 이상의 장기 숙성도 가능합니다. 르루아의 로마네 생비방은 평균 가격이 한 10,000불 정도 되고요. 빈티지에 따라서는 13,000불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너무 비싸.
맛있잖아요. 저는 사실 뭐 이 작가님이 제 와인 모으는 거 알지만 제가 누루아는 많이 안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옛날에 누루아 살 바에는 자이에를 사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이에만큼 비싸죠. 네, 많이 올랐죠. 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와인은 가장 왼쪽에 있는 아르노 라쇼입니다. 아르노 라쇼는 0.345 헥타의 로마네 생비방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들이 소유한 플롯은 로마네 생비방의 가장 남단에 위치해 있고 길 바로 건너편에는 라그랑루가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1927년에 식재되었으며 아직도 그 나무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한 100년 된 비에빙이에요. 그 호베르 아르노는 토마스 몰라르로부터 1984년에 이 포도밭을 인수하였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그 쉐어크로핑 어그리먼트를 맺어서 이제 와인을 생산했는데 이 계약은 1928년에 처음 맺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샤를 라쇼의 아버지인 파스칼 라쇼는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와이너리를 이끌었고요. 이 당시 생산되었던 로마네 생비방은 이제 강한 오크 터치가 두드러지는 전반적으로 좀 강건한 스타일의 와인이었습니다. 이후 이제 샤를 라쇼가 2013년부터 이제 샤를 라쇼가 와이너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했고 2014년 빈티지부터 서서히 이제 스타일의 변화를 주었는데 이제 마침내 2017년에 랄로 비즐루아와 이제 다큐멘터리 촬영을 한 3개월 동안 하면서 집중적으로 와인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이후에 이제 그의 와인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죠.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보이면 사라고. 2017년 그때 풀릴 때 사람들도 얼마나 이야기했어요. 이거 무조건 사라. 아르노 라쇼. 그때 아무도 안 샀지. 아니 산 사람들도 많으셨지. 그때 근데 많이 안 귀담아 듣고 있다가 네. 18년에 가서 확 오르니까 네. 그때부터 사게 되죠. 왜냐면 2017년 때 빌라지급도 제가 그때 국내에서 이제 에노테카에서 수입됐으니까 10만 원 초반대 뭐 샹볼 본노만에 쓸어먹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고 싶은 만큼 사실 샀어요. 많이 따졌어. 얼마나 따졌어 내가. 따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뭐 본노마네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넘어가고 10배 올랐지. 니생 조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600불씩 하니까 어쨌든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배류들을 좀 섞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 홀클러스터로 가고 그 다음에 오크 비율을 점점 낮추면서 지금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리틀 르루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아르노 라쇼의 로마네 생비방은 샤를 라쇼가 만든 로마네 생비방이 2014가 요게 지금 첫 번째 빈티지예요. 그걸 필두로 이제 15, 16, 17, 18, 19 빈티지까지 테스팅을 했고 뭐 개인적으로는 추천 빈티지는 2017, 18, 19 빈티지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도 처음에 제가 미국에서 샀을 때 400불 정도도 안 했어요. 지금은 다른 빈티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따라오는데 사실 2014, 15 빈티지도 수준급이에요. 근데 완전하게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한 거는 이제 17년부터고 가장 완성도가 높았던 건 19년입니다. 지금 이제 20년이 풀릴 건데 어마어마하게 가격이겠죠. 지금 전쟁이라던데. 저도 못 사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저도 새로운 와이너를 이제 발견하면 사실 좀 땡겨놓고 말하려고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죠. 이 와인은 빈티지에 따라서 최소 15년에서 25년 정도의 숙성이 필요하고 빈티지에 따라서 역시 50년 이상의 숙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로마네 생비방 평균 가격은 약 한 2,000불대고요. 빈티지에 따라서는 8,000불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8,000불을 상회하는 게 뭐 2019, 뭐 2018 그런 빈티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컬렉티블